딸님이 나한테 약점인 거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거야? 사장님,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리시겠어요? 어떻게 하면 저를 믿어주시겠어요? 저 여기서 쫓겨나면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.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왔는데 저 여기서 뽑기 못해요.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, 내 사장님. 당장 짐 빼서 나가. 나 기만하고 내 딸 욕보인 거 절대로 용서 못해. 공모전 대상도 당연히 취소야. 다신 우리 시합 근처 얼씬거리지도 말어. 처음엔 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었어요. 하도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병원으로 옮겨서 며칠 돌봐줬어요. 그게 다예요.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소희 얘기는 왜 한 거야?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소희를 어떻게 알아? 술에 취해서 소희 얘기를 했었나 봐요. 해픈 생각일지 모르지만 같은 날 소희랑 똑같이 바다에 빠졌다는 게 왠지 인연처럼 느껴졌어요. 소희 보는 것처럼 돌봐주고 싶었고요. 하긴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거짓이라고 믿기지가 않았어. 소희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것 같다. 이봐요, 이봐요.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건우야! 건우야 좀 나와봐! 물에 빠졌을 때 아이를 유산했어요. 제대로 몸조리도 못하고 돈 번다고 일만 했는데 몸이 많이 약해진 모양이에요. 아이를 유산했다고? 예. 아이가 잘못된 걸 알고 많이 울었어요. 경찰에선 유서까지 쓰고 자살했다고 하는데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도 자살이 믿기지가 않아요.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사람이야. 도대체 무슨 힘든 사정이 있길래 자기 이름 석자도 밝히지 못하는 걸까? 파리 유학도 욕심내지 않았고 공모전도 자기 실력으로 된 거지 민소희란 이름 때문은 아니야. 우리 집 재산이나 특혜가 목적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. 이거 미역국이에요. 밤새 엄마가 사골 고아서 끓인 거래요. 몸은 좀 어때요? 몸이 멀쩡하면 뭐예요. 마음이 만신창이어야 됐는데. 미안해요. 마음 푸시고 몸조리 잘하세요. 미역국 남기지 말고 다 드시고요. 근데 미안해서 어쩌죠? 나 사골 미역국 별론데. 시간 괜찮으면 홍합 미역국으로 다시 끓여줄래요? 어머님 너무 힘드시니까 아가씨가 다시 직접 끓여주면 좋겠네요. 아, 알았어요. 다시 끓여서 가져다 드릴게요. 이야, 수빈이 저 독종이 웬일이냐? 지 스스로 미안하다는 말도 다 하고. 두고 봐요. 이번 일 계기로 당신의 식구들 모두 내 편으로 만들 거예요. 아버님까지도요. 이제 은재의 그림자는 완전히 지워지겠죠? 할아버지, 이제 엄마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니나랑 엄마 쫓아내실 거예요? 아니, 가짜 얘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저도 다 알아요. 엄마 가짜 얘기 가졌다고 해서 결혼하게 해주고 할아버지가 결혼 못하게 하니까 엄마가 가짜 얘기 만들었대요. 아니, 이게 무슨 개벽다이 같은 소리야? 나쁜 놈들, 이 감히 나를 속여? 이 내가 이것들을 그냥... 아, 깜짝이야. 엄마 노크 좀 하고 들어오면 안 돼요? 또 어디들 나가는데? 염증이 생긴 것 같아서 병원 좀 가보려고요. 아, 이상하게 자꾸 열이 나네요. 아, 그러셔? 같지도 않은 아이가 떨어져도 수술하고 염증이 생긴다든? 네 몸뚱이는 참 별나게 됐다. 어머님, 이 바지한 거! 감히 아이를 가지고 시범을 놀려먹어? 밤새 사골 끌려서 밤 날라대는 시험이 보고 얼마나 박수치면서 재밌었어?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? 아니 저 엄마,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에? 못된 거, 이 결혼 무효야! 당장 집 사서 이 집에서 나가! 어머니 제발 노염 푸세요. 제 생각이 짧았어요.
아버님께 결혼 허락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했어요. 그럼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입덧 한다고 부엌에 안 들어오고 시어미 때문에 애 떨어졌다고 식구들 돌아가면서 자꾸 이제 와서 그래놓고 무슨 변명이야? 아이고 교활하고 망측한 거. 당장 내보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. 애초에 임신했다서 저 결혼 허락한 거고 이제 애 없으면 너 며느리도 아니야. 구질거리게 변명하지 말고 당장 나가. 어? 괜찮아요? 괜찮아 뭐. 아버지 아버지 괜찮아요? 강박사 부를까요? 네. 아유 이 저리 비켜 이 불에 막심한 거. 여보, 괜찮아요? 좀 일어났으면 앉아 주셔요. 예, 진정하고 진정하고 자. 거기 기대요. 예. 아유. 아버님 어머니 더 이상 괴롭혀 드리는 거 염치 없고 지금 나가겠어요. 부탁이는데 우리 니누 잘 키워주세요. 제가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러면 첩의 자식밖에 안 되잖아요. 우리 니누 장례를 위해 제가 포기하겠어요. 뭐야? 애 떼어놓고 너 혼자 나가겠다 그거야? 손기한 집에 3대 독자 낳아줬으면 저도 할 노릇 다 했어요. 그럼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. 엄마 안 돼. 나도 데려가. 나 엄마랑 같이 살 거야. 니누야 미안해.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여기 있어. 엄마가 나중에 데리러 올게. 싫어 싫어. 엄마 말 잘 들을 테니까 나도 데리고 가. 나 엄마랑 같이 살 거야. 안 돼. 니는 여기 있어야 돼.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. 니는 잘 키울 자신 없어. 그러니까 아빠 집에서 잘 살아. 할아버지, 우리 엄마 용서해 주세요. 제가 이렇게 빌게요. 밥도 조금 먹고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들을게요. 아버지, 제가 우겨서 거짓말한 겁니다. 다 제 잘못이에요. 저 애리하고 절대 못 헤어져요. 쫓아내시려면 저도 같이 쫓아내세요. 나도 혼자 애 못 키워요.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팔자가 이혼한 자식 애 봐주는 팔자라는데 나 그거 하기 싫어요. 다들 조용히 못해? 왜들 이 모양이야? 집안꾼이 어떻게 되려고 이래? 하긴 누굴 원망하겠어. 집안 제대로 못 다스리는 내 잘못이고 내 업부지. 니누한테 큰절이라도 해야 되겠네요. 엄마 아빠 될 자격들도 없는데 그래도 부모라고 감싸주고. 며느리 얻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. 이렇게 추운 날 바깥에서 큰일 당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. 죄송합니다. 죽 끓여왔으니까 한술 뜨고 나가요. 사장님. 도대체 본인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? 왜 자기 이름을 버리고 민소희란 이름을 선택한 거예요? 날 설득하고 싶다면 본인의 진짜 이름부터 말해봐요. 역시 아무 말도 못하는군요.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몸 추스르는 대로 나가요. 뭐 하는 거예요? 어서 내려오지 못해요? 어서요! 어차피 한 번 죽은 목숨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어요. 사장님께서 쫓겨나면 제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요. 다른 선택이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요. 제발 이러지 마요. 어서 내려와요. 얼른! 발에 피나는 거 안 보여요? 유리 박히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. 제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죠? 네. 말씀드릴게요. 제 이름은 구은재예요. 서울시 성북구 정릉산 38번지가 제 집이고요. 아버지는 구영수, 엄마는 윤미자, 오빠는 구강진.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가족들 이름이에요. 제발 이러지 마요. 그쪽 사장 얘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발 좀 떼어서.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하세요? 제 남편이요? 제 시댁이요? 네, 다 말씀드릴게요. 제 남편은 정교빈. 어제 사장님과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.
뭐라고요? 당신 남편 이름이 정교빈? 네,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. 그래서 도망쳤던 거예요. 그 사람이 절 바다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. 전 그 사람한테 복수하기 전까지는 죽을 자격도 없어요. 오늘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불렀어요. 제 따님 얘긴데 괜찮으시겠어요? 딸이라면 우리 은재 말인가요? 따님이 천지건설 며느리였다고 하셨죠? 네, 맞아요. 따님 죽은 거 확실히 맞아요? 아직 시신도 못 찾았다고 그랬잖아요. 아,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딸을 잃어버리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나중에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요.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하지만 그런 헛된 꿈 이젠 안 꿔요. 처음엔 당장이라도 돌아올 것 같아서 대문도 못 잠그고 잤는데 유서까지 발견된 다음부턴 마음 정리했어요. 유서요? 네. 엄마 미안하다는 쪽지하고 결혼 반지가 바닷가에서 발견됐거든요. 그래도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. 아니에요. 안 할래요.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게 우리 딸 얘기예요. 사는 건 지옥 같았는데 이제라도 좋은 세상 가서 편안하게 잘 살아야죠. 이미 사위놈도 재혼 앞마당에 살아 돌아온 들 마음만 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? 혹시 따님 사진 가진 거 있으세요? 거의 다 태워버리고 조그만 사진밖에 안 남았어요. 정하죠. 내가 당신의 패를 다 읽어버렸는데 어떡하지? 당신 며느리는 우리 별님이가 나한테 보내준 것 같은데. 이제 괜찮아요. 한숨 푹 자고 났더니 개운하고 좋아요. 아직도 내 딸로 살고 싶은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? 그럼 내 집에서 내 딸 민소유를 한번 살아봐요.